여기 몇 배를 잡는 거야? 거의 한 세 배는 간다. 아우. 세 배 병력은 갈아버려요. 결국은 졌지만. 세 배는 갈고 졌어. 어이구, 야. 그렇다고 전쟁 끝나고 바로 이동이야? 이건 아닌데. 이동해놨더니. 자, 31%인데, 잠깐 협상. 뺄 수 있는 나라 있나? 신드. 아직 못 빼? 네, 시작할 때는 페르시아 없는 거는 알아요. 예. 근데 보통 여기 티무르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티무르가 초반에 반란 때문에 망하더라고. 이거 너무 무리했다, 이거. 후퇴. 어디까지 도망가죠? 코앞이야? 병력이 엄청 많은가 봐. 이젠 많이 갈았지만. 티무르는 상대가 안 되네요. 티무르는 상대가 안 되고 우디가 조금 상대가 되네. 저 육군 기술 연구 쓸모 없다. 명의 잃어버릴게요. 자, 튕겨 나온 거 다시 넣고. 31%. 네, 좀 더 요구해야 돼. 자, 새로운 전기 시험해 보기로 했다. 기술비 5% 까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지역 불안정? 어쩔 수가 없다. 왜냐면 기술 테크 찍어야 되거든요. 자, 외교도 하나. 외교가 이제 남죠? 외교 하나 찍고. 좋았어. 같이 공격하고 장군 바꿔 주고. 아니, 병력 여기 나라가 세 개가 큰 개가 있어 가지고 병력이 많은 거지. 이렇게 세진 않은데. 어, 새로운 정 후계자 왔는데 이거는 잠깐만. 전투성 11코 평범한 후계자 2일짜리 별로잖아. 너무 별론데. 딸이에요 또. 아, 뭐 이렇게 딸을 낳았어. 45년까지 그냥 국가불안정 3에 세고자의 가능성 100? 이거 해야겠다. 지금 당장 못 놔도 아직 창창하니까 나이가. 뭐야, 또 졌어? 아, 이벤트, 예, 한글은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다지 차이는 없어. 이거 그냥 빼야겠다. 이거 너무 없네요. 오, 얘들 무섭게 달려드는데? 아이고, 지는 거 아니야? 이만큼 협상해야겠다. 너무 오래 들어, 전쟁이 너무 오래 갔는데. 땅 주고. 하나 해방? 점수 모자라? 아, 여기 밑에 병력이 저기 반란 막느냐 빠져가지고 그래요. 하나 정도 해방? 욕 하나 먹고 우리가? 안 돼요? 욕 하나 먹는 거 안 된가? 안 되나? 욕 하나 팀으로 해주는 거? 안 되네. 욕 하나 해방합시다. 해방하고요. 배상금 받고. 못 받네요. 돈 받고. 돈 못 받네요. 96원. 100원. 오케이. 아니야, 하나 주고. 아깝지 않아, 코어가. 됐어. 그리고 똥땅 요구하면 돼. 물탄에 클레 만들어가지고 땅 달려고 하면 됩니다. 교정 한번 해주고요. 얘 원래는 아체가 막아놓는 거라 살려놓은 거고요. 병력 다시 후퇴. 여기는 놔두고 얘들을 쳐야지. 실바. 결혼. 새 후계자 가능성 어차피 마이너스 100인데. 1645년까지 우선 결혼. 아우, 맞선이 많이 들어오는구만. 결혼하자고. 클레임을 만들어 놓게. 불타네. 바깥쪽
야르칸트 여기만 뺏으면 밑에 또 요구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과연학장 0이죠. 됐어. 티벳 하나 받고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나가. 다치 돌리고 코 받고. 또 누구한테 요구하지? 코디아. 아, 잉글랜드 내전 종결했대요. 코디아 딱 내놔. 경송. 오케이. 나 여왕이야? 지금 여왕이라고 됐지? 이럴 수가. 성별이. 내 성별이 트랜스젠더. 아바에 하나 더 클레임. 몽빠이, 몽빠이. 몽냥 있을걸? 몽냥도 있나? 몽냥은 없구나. 자, 백리압 다 됐고, 실반 동맹이 아르달란이란 이상한 나라, 이름, 여기 밑에 있는 나라. 무슨 마법사 나라 이름 같다? 그쵸? 됐고. 뭐, 마이너스 25%가 뭐가 이렇게 많이 나가죠? 지출이 왜 이렇게 많지? 아, 용병의 보충비용? 아, 보충비용. 보충비용 때문에 나왔구나. 하나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요. 용병. 근데 여왕은 아까도 여왕 나왔잖아, 이벤트로. 정통성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보통. 티벳 거절. 잠깐 불러오고 외교관. 아씨, 오래 걸리네. 한참 걸리네요. 뭐야, 누가 전쟁을 했다고? 월나라가 온 거 아니지? 월나라가 걸었네? 속국인데 걸 수가 있나? 아, 보호국화 됐어? 이상한데? 서양화하기 전에 속국이면은 속국일 텐데. 뭐라? 보호가 됐네요. 지가 따로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희한한데? 아, 아니었는데요. 예, 속국. 아, 패치됐나? 깜놀하는 게 맞네요, 지금. 자, 다시 플러스 들어왔고. 뭐, 거기 먹어주면 고맙지, 뭐. 이제 보급화 돼 있으면은 테크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괜찮습니다. 제조면 멍분으로 세 군데 먹여주는 걸로 갑시다. 들어왔나요? 2만 명, 2만 명이요? 용병. 용병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여기 왜 여기 와 있어? 아이씨. 컨트롤하기 힘들네. 들어가. 직원 바꾸고. 네덜란드가 첫 번째 세계지였대요. 플라잉 더치맨. 네덜란드. 저 외국 놀고 있는데 놀지 말고 이래라. 이놈들아, 이래라. 물탄에 클레임이나 만들어라. 아유타에도 만들고. 리투아니아. 리보니안에도 만들고. 리보니안 먹어버려야겠다. 이거 속국이 너무 많죠? 먹어버려야겠어요. 공성. 공성하고 나오고. 테크 17테크. 그나마 하나 높네. 아까 싸웠던 애들보단. 하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
됐고. 그 용병이죠. 공성 13년대. 어렵지 않게 그냥 쭉쭉 가봅시다. 쭉쭉 갑시다. 어차피 여기는 입가심이니까. 어차피 얘들이 서과를 따라잡으려도 잡으려고 해도 지금 얘들 못 따라잡아요. 서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테크 좀 잠깐 볼까? 얘들 서거한 나라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서구권, 중화권, 인도권 없어 없어. 어? 이거 뭐 하나 있다. 어? 뭐 지나갈 때 봤는데? 스카니? 잘못 봤나? 없어 없어. 나야 나. 없어 없어. 없어 없어. 허접하다 할 수 있죠? 미개한 것들. 명이 폴란드보다 세냐고요? 네. 지금은 셉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갈렸죠. 어, 폴란드 세더라고요. 자, 우에스기가 코리아의 우에스기의 역습. 정말 대단해. 잡았고. 잡고 올라가고. 골드 러쉬. 오, 1868. 근데 인플레이션 많이 올라갔는데. 아이. 별로 안 좋아. 급전이 온 건 좋은데 건물이나 줘야겠네요. 그러면은 건물, 건물 사원이나 건설합시다. 강남을 개발해야겠어. 이쪽이 진짜 강남이에요. 됐어. 10% 여기 먹고. 용병 아직 안 왔나? 아, 오고 있구나. 건너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공수전 끝. 24% 여기 마지막. 코 돌려주기 하면 되잖아. 3개. 예, 점수 21점 필요하고요. 배상금 받고 뭐 그럽시다. 시르반 땅 다 뺏고 시르반도 속국화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아, 예전 커머스보다 명이 더 강하냐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강함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티어가 비슷하니까 땅 하나만 더 먹여줄까요? 이건 안되고 이거 먹으면은 내가 이걸 주면 내가 클레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더 줄까요? 요거만 석카시아에게 이렇게 요거 합시다. 47? 한 바퀴 돌아 들어갔는데 됐어. 통행권 거절. 휴전 언제 끝나지? 티벳 50년, 코리아 50년, 신드, 물탄, 리투아니 54. 다음 리버니안을 치긴 해야겠다. 스웨덴도 끝났죠? 스웨덴. 스웨덴 클라임 날죠. 필마르크. 필마르크 동맹할 때가 여기 지명 땅콩 땄나 보다. 필마르크. 그리고 아, 프랑스가 너무 커졌는데. 프랑스랑 친해져야 되는데. 독립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재밌네요. 프랑스 독립 보장할 수 있다는 거. 관계 개선. 우선 보내놓자. 후세를 위해서. 빨리 와. 공성하게.
향신료 무역. 아, 이번에 번역 안 된 거고. 외교수 1 효과. 좋네. 아, 그러면 외교술, 아, 외교술도 이 발란도의 영향이 있구나. 독립 열망에. 팀으로 전쟁 끝나면 바로 합병? 네, 756. 더 이상 커지면, 어우, 더 이상 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얘들 좀 세다. 걔들보다 조금 테크가 하나 높더니 세네. 됐고. 50년대. 29%, 29%. 배상금 빼면 조금 더 자르고. 요거 잡으러 가야겠다. 잡아. 31.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 되죠. 돈 못 받네요. 네, 이렇게 줍시다. 됐어. 그리고 들어오는 걸로 병력은 올라와. 올라오고요. 연병도 올라오고. 모스크바도 휴전 끝났나요? 아, 모스크바를 쳐야겠네, 그러면은. 여기 앞에 먹음직한 땅이. 속국화는 안 될 테고. 땅 하나는 남겨두고. 개척자는 하나 폈을 걸. 아, 개척자 피고 있죠? 좋았어. 이제 개척 셔틀로 쓰는 거야, 모스크바를. 셔틀로 쓰고, 땅을 우리는 하나씩만 뺏어가지고, 꿀꺽 합시다. 꿀꺽꿀꺽. 자, 팀으로 합병 걸고. 좋았어. 자, 행정 900, 군사 900포인트 모였죠? 행정 하나 찍고요. 드디어 여제 이념 하나 개방. 어, 양이나 지디냐, 뭐 방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스만 형님이 양을 찍어가지고, 우리도 양을 우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도 좀 빵빵하게 좀 채우죠. 방도 좋더라고요. 양 중간 정도 효과가 있는. 그래도 양이 우선 좀 좋으니까 양 찍고, 인력 변동치. 보충 속도까지 되면 짱이죠. 인력 보충 속도. 자, 인력 이제 폭발할 겁니다. 병력 뒤로 빼고. 용병 비용도 뭐 줄여져가지고 상당히 장점이 있죠. 자, 너무 적은 라이벌. 스웨덴 하나 찍고, 어, 페르시아 하나 할 수 있네. 땡큐 페르시아. 라이벌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외롭잖아요, 라이벌이 없으면. 오케이, 20만까지 최대 인력치. 군사 좀 볼게요. 승만형이 최대 250년대 25만짜리까지 뽑을 수 있고, 인력 많고, 종합 많고, 포병도 많고, 기병도 많고. 조심해야 돼, 승만형. 18테크. 야이는 페널티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한참. 이벤트가 자꾸 나쁜 게 떠가지고, 그 페널티가. 외교는 지금 쌓이는 걸 거죠? 예, 상승 6. 외교 너무 많이 먹는데? 아, 우리 돈이 좀 있으니까 국가 불안정을 빼고 바꿔줄까? 딴 걸로. 행정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는데? 예, 지금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생산율로 잠깐. 10, 11, 10포인트 모입니다. 아, 근데 후계자가 안 뜨네. 어, 페르시아 라이벌이 아니라고? 왜? 아이, 아비스 좋았는데. 자, 모스크바. 클레임 있는 데를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 하나 있구나. 요게 20점짜리예요. 그러면 80점이면 이거 4개는 먹어야겠는데. 아, 이거 먹여주고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아, 승만형 왜 와도 괜찮아요. 안 올라오더라고. 물론 여기 이젠 석카시아 먹었으니까 올라오겠지만, 오히려 불러들인 다음에 패는 게 낫지 않을까요? 13만 다 나한테 오겠어? 방구가도 걸려있네. 아, 나도 방구가 들어갈까?
최소 50의 어그레시브 엑스펜션. 나는 못 들어가네요. 얘들이 나에 대해서 50이 있어야 되는 거네. 방구가 걸려 있어. 방구가. 나한테는 없어. 나한테는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내 땅을 안 먹어가지고. 질. 양 다 찍고 질 들어가고 있죠. 마린타임 한번 헛발질. 인본 하나 들어갔고. 어떡할까? 그냥 때릴까?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방구가 이거 콜 걸려서 콜 전쟁 들어갔을 때 들어가. 그럼 또 좀 더 안전하겠죠? 콜 대상이 상당히 밀란, 뭐 교황청 괜찮아요. 좋았어. 모스크바 좀 더 크게 놔두죠. 놔두고 리보니안 하나? 리보니안 속국 할 수 있는데. 아 못하네요. 땅을 뺏어야겠네. 리가 동맹이고 폴란드 불러올 수 있고. 자, 리투아니아 휴전 언제지? 아 그럼 리투아니아 전쟁 때 이용이 먹어야 되는데.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맹 아니겠죠. 아 됐네 그러면은. 그럼 이용이 먹죠. 아 이용이 하지 말고 그냥 때리죠. 예, 그냥 때리고 폴란드는 나중에 딴 전쟁에 스웨덴 같은 거 칠 때 이용해 먹으면 되겠네요. 스웨덴을 칠까 차라리. 스웨덴 전쟁 중인데. 덴마크. 아 스웨덴을 칠까 보다. 그래 스웨덴을 칩시다. 지금 행정 비용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폴란드 불러오고요. 미보르기 지역 점령. 이번엔 저건 놔도 돼. 아까워. 자 우선은 시간을 좀 보내고 병력 이동하는 거 보고 들어가야겠다. 어디가 있는지. 뭐 바뀌었고요. 공병 병력 얼마죠? 토탈 7만 꽤 많은데 스웨덴은 얼마 없을 거야. 2만 3천에 6천. 예 별로 없어. 한 5만 정도 있어. 병력 이동. 병력 이동. 용병 20만인데 플러스 8 용병 더 뽑을 수 있죠. 10년대만 더 뽑아줄게요. 10만 4천. 어차피 양을 찍었으니까 이제 터집니다. 네, 매달 2천씩 쌓인다는 건 엄청 쌓이는 거거든요. 끝났어요. 양으로 이제 계속 전쟁 걸고 승만형 병력 좀 없을 때 승만형을 배신 때리고 때립시다. 자 리창 오브 리벨. 아 반란 연대? 뭐야? 아 리창 라이징 오브 리벨. 돈 없이 일했다고? 몇 년을? 41년대 봉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창샤? 창샤가 어디지? 아이고. 아, 여기야. 오케이. 그럼 우리는 방구 막으러 가야겠는데. 어쩔 수 없네요. 용병이 싸우라 그러고 본대는 걸어서 방구 막으러 가야겠다. 아 요거 예 근데 받아들이는 선택지밖에 없어 여기. 어 뭐야. 어 쉣 센데? 잠깐만 칼. 어 칼을 전멸? 어 진짜 전멸? 어 USA 이벤트인데 뭐 안 떠요? 잘 빠졌다. 빠져야겠다. 예 지금 폴란드 여기 있으니까 폴란드가 싸워주겠지 뭐. 땡큐 폴란드. 폴란드는 가져가야겠다. 폴란드는 그냥 동맹으로 가져가야겠는데? 너무 잘 싸워주는데? 60년대? 어 란상이 서거했대요. 오호.
란상을 먹어야겠는데. 란상 소가 다 한 다음에 먹죠. 그래도 돼요. 그러면은 속국할 수 있거든요. 군사택. 19택인데 20인가 보다. 19구나. 뭐 질 찍었나? 방어 공격인데 이렇게 세? 아, 스웨덴도 약간 사기야. 살자, 사기. 관련군 나왔어요. 사방에서 나왔나 보네요, 관련군. 가는 길 하나 없애고. 네, 지웅님 안녕하세요. 어? 오스만 서거 시작했다. 큰일났다. 얘들아! 승관이 형을 때려야 되는데? 클라임 하나 만들어놓을까? 아, 이거 서거하면 안 되는데. 트레비존드 쪽에? 모자란 친척들. 아, 여기 또 모자라요? 첩보방 하나 까죠. 쭉 먹을게요. 아, 조선이 발렸어요. 후에스기한테. 그러네요. 내가 땅 너무 많이 뺏었나? 왠지 미안한데. 자, 무역 잠깐 볼게요. 97, 베이징 97%. 이렇게. 어, 조선 병력 많은데? 18년대 보였는데, 방금. 조선이 너무 너무 큰 꿈을 꾸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12만 6천. 20만까지 채우고 병력 좀 더 뽑아야겠다. 아, 여기, 아, 이게 그건가요? 해전, 이건 해전이라 뜻이네요. 스웨덴 폴란드 해전. 네, 해전이 뜨는데 뭐 스웨덴에 이길 리가 없지. 해전이. 그래도 폴란드가 당이 넘어가가지고 다행이긴 하다. 금방만 넘어갔네요. 20년대 공성. 오케이. 이거 동맹 좀 끊어주고. 잉글랜드랑 동맹이니까 동맹 좀 끊어주고. 다른 건 뭐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고. 아이누가 망하는 순간 조선도 같이 망하는 것 같아요. 항상 후이송 조언자 중 한 명이에요. 안전도 1. 그렇지. 행정기술 비용도 깎아주고. 땡큐. 오, 폴란드가 세다. 폴란드 피해서 그러면 스웨덴부터 위로 들어갈까? 굳이 폴란드랑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관객에서 되게 좋은, 되게 잘 싸우는데요? 아, 동군 이런 거 동군이랑 한번 딱 됐으면 진짜 끝나는 건데. 폴란드 아깝다. 폴란드한테 뭐 줄까요? 받을 수 있으면 하나 줄게요. 예, 요거 하나 주자. 여기가 스웨덴 가져갔네. 예. 여기 뒤 알짜 땅이죠. 폴란드 독립포장. 글쎄요. 독립포장에다가 망한 나쁜 기억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괜히 조선 저번에 독립포장에다가 서거할 때 망해가지고. 신놈은 브란덴부르크 여전히. 개혁 2단계.